플레이브는 모바일 게임을 주력으로 만들고 있고 현재 VR과 AR 콘텐츠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든 택틱스 크러쉬는 실시간 RTS 게임으로서 그 스타크래프트나 워크래프트 같은 방식으로 컴퓨터와 대전하는 그런 방식의 게임입니다. 부대를 이제 손가락으로 드래그해서 적들을 이제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해치우면서 전투하는 그런 방식의 게임입니다. 저희는 이제 꾸준히 이제 모바일 게임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와 이제 동반해서 VR, AR 콘텐츠를 개발해서 앞으로 저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코카에서 하는 이렇게 전시회에 같이 오게 돼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기회가 저희한테 큰 회사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